지금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의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이미 산업 곳곳에 진입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각 개인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언제쯤이 될까 하는 질문도 생기거든요. 네. 네, 교수님. 보통 이제 전망하기로 지금 IT 기술이 발전해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 시대는 한 3개월, 1년이라고 쳤을 때 대충 잡으면 빠르면 한 5년 또는 한 7년 좀 앞당겨질 거다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발전함에 있어서 블록체인만 발전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우리 저 변호사님이나 저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블록체인이 구현해서 실제 산업화되려면은 그 IoT나 빅데이터나 이제 클라우드나 이게 같이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위 융합으로 발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커피를 자기가 그 배달해 먹다가 사실은 블록체인화 하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 커피가 자동으로 자기 말 안 해도 그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오잖아요. 이 전달해 오는 건 IoT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IoT나 빅데이터나 다른 부분이 결합이 돼야만 되는데 이 결합이 되는 부분을 놓고 그냥 떼놓고 그냥 블록체인만 가지고 계속 이제 하면은 이거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IT도 발전된 걸 쭉 보면은 인터넷이 발전되어 온 것이 데이터가 전송되고 뭐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발전되듯이 그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사례를 들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사례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네, 네.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적인 기술들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블록체인도 네. 그러하고 네. 뭐 AI, IoT, 네, 네. 뭐 5G 상용화도 네. 저희가 네. 이제 내년 3월이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공유 경제 또 무한 어떤 연결의 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다양한 곳에서 블록체인 사업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업계에 계신 네. 우리 김태현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실 온 세상이 하이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사실은 이제 이 모든 답은 구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법의 네. 발전이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네. 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기술에 대한 기술만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법이라는 게 그런 것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과연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는가? 블록체인은 이 산업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시는데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플로피 디스크 시대였습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예전에는 컴퓨터가 이 건물만 했던 적도 있었죠. 엄청 컸었죠. 그때는 모두의 목표가 어떤 거였냐면요. 컴퓨터를 경량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용 컴퓨터라는 게 개발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엔 어떤 거냐면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그러니까 프로바이더와 클라이언트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 홈페이지를 제작해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인터넷이 연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클라우드라는 걸로 이용하게 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플로피 디스켓에서 하드디스크로 넘어가는 시대는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시대도 지금 그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그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시대인데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누군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가 맞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각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플로피 디스켓이 CD로 바뀐 것처럼 이 시대는 전혀 변화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요즘에서 왜 그런데 우리가 아까 4차 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에서 왜 블록체인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AI나 그 IoT나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아주 심하고 이미 선진국이나 공룡 기업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보니까 기술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적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그 시장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기가 있었다. 지금 물론 이제 활기가 죽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살려야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다른 것들이 산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이제 신뢰라면은 인공지능은 효율이거든요. 그리고 IoT는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과 신뢰와 연결이 하나로 돼야 이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다음 세대의 산업화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당분간 이렇게 그 됐다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죽이면 전 4차 산업혁명이 다 죽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함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